방송 초대 이건가? 한번 해볼게요. 슈가링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이거 예! 좋다. 진짜 누가 봐도 자다 일어났음. 아이고 누가 봐도 자다 일어났죠? 이제 그냥 버튼 척척하면 이제 우리 합동도 척척하고 아주 아, 착해야지. 그니까 껌이지 이제 발전해야지. 게임이 좀 느리던데? 좀 느린가? 좀 헤맸는데? 와이파이 연결했어요? 나 와이파이는 형 아까 했어. 댓글이 이게 뭐 하고 있었어? 나 그냥 진짜 쉬다가 아까 소바 먹고 밥 먹어서 소바? 응, 아이스에 콜라 딱한잔 하면서. 아이스 아이스 고립 그거 걸릴 것 같아. 진짜? 폐쇄 뭐지? 좀 어디 갇힌 느낌이야. 아니 일단 동물들의 느낌을 여러분 좀 느꼈잖아. 일단 여러분 저희가 같은 팀이 됐잖아요. 그쵸. 24일날 저희가 컨텐츠 촬영을 하는데 맞죠. 그날 이제 뭐할 거예요? 확실히 여기서 스포 아닌 스포를 해주고 갑시다. 우리 그리고 각자 우리가 뭔가 바라는 거나 약간 원하는 걸 얘기하면 또 우리 팬분들, 시즈니분들이 좀 추천해주지 않을까? 장소를 나는 같이 우선 딱 하나 있어. 뭔데? 시바견 카페? 시바견 카페. 시바견 카페랑 어. 그거밖에 없다. 딱 그거 하나만. 다른 건 뭐가 있을까? 아니면 뭐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좋지. 맛집 탐방 해야지. 먹을 그리고 게 제일 우리가 가는 곳이 도쿄니까 도쿄에서 중요해. 좋은 시바견 카페 아니면 뭐가 있을까? 근데 은근히 또 생각해보면은 딱히 없어. 맞지? 먹을 것밖에 기억이 안 나. 먹을 거. 오, 아니면 이거 이런 바이브 어때? 형 이런 바이브. 그런 거 없는 거야. 나 지금 찾고 있는데. 아, 여기 있다. 그래서 근데 이 Everybody, 민나 좀. 아니야. 아,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뭐야, 이지? 아, 아니야. 이거 끄고 싶은데? 쏘리 여러분, 이거 필터 끌게요. 아, 왜안 돼? 이거 안 넘어가지? 오케이. 어렵네. 어렵다. 나 인방 처음 해봐. 아, 이거는 진짜? 처음은 전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 건 처음이지. 이 계정으로. 와, 태리야, 언제 또 거기 갔어? 언제 또 호캉스를 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잖아. 기다리고 아, 있었어? 형 아니, 파파야 그래서 나무 많이 자랐다, 거기. 재현이 형 머리밴드 뭐야? 근데 깔쌈한 거 했네? 깔쌈한 걸로다가 했네. 깔쌈한 걸로다가 했네? 내 왔을 때 그걸로 이제 나는 그거를 이제 헤어밴드 하고 이제 세안을 하지. 그렇지. 아무튼 나 일단은 여기 일본에 지금 이틀 차 격리인데 격리하는 동안 진짜 할게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어제 토트넘 봤어? 장 봤지? 무조건 봤지. 8시? 손흥민 선수 토트넘. 사랑해요. 진짜 너무 멋있어, 진짜. 진짜. 아니, 그래서 우리 어디가? 그치, 일단은 어디래? 일단 맛있는 밥을 먹자, 형. 밥을 맛집을 밥을. 탐방해서 그럼 먹고. 밥집을 추천 하나 받아보자. 좋아, 좋아, 좋아. 밥집. 여러분, 밥집 추천 좀 해주세요. 위치를 그러면 내가 이미 봐놨거든? 아이스. 사전 여기 조사. 우선 시부야 신주쿠 라인으로. 아, 근데 여기 오케이. 시부야 나고야 신주쿠 라인. 아직.
그러니까 여기는 나고야인데 우리가 갈 때는 이제 도쿄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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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맞네 맞네 아 시부야 그치 그치 시부야 신주쿠 하라주쿠 이 안에서 딱 거기 언저리거든. 오케이 거기서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 진짜 재밌겠다. 근데 진짜 2년 만에 일본이라. 그니까 그리고 아니 우리 예전에 거기 막형 기억나? 우리 그 다이칸야마랑 막 우리 벚꽃 보러 가고 했던 데 있잖아. 아, 그치. 예전에 왔을 때. 너무 예쁘지. 예전에 왔을 연습생 때도 아니야? 진짜 연습생 밥집 아니야? 연습생 때도 맛집 많이 갔었잖아. 엄청 다녔지. 그런데 뭔가 오랜만에 다시 보기에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재현이 형은 나랑도 일본 추억이 있었잖아, 형. 아, 있지. 무조건 있지. 무조건 있지? 어때? 내 토끼 이빨? 깨물어주고 싶어. 아니, 그래서 만약에 이거 끝나고 뭐할 계획이야? 이거 끝나고? 자야지. 모르겠어. 잘 거야? 아직 우리 하나, 둘. 와, 근데 진짜 끝이 없다. 언제까지 격리지? 우리 내일 모레 끝 아니야? 그러네. 근데 내일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은 격리 없다 그러잖아. 그니까. 어, 맞아. 들었어.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시부야 일단은 추천을 받아야지. 추천을 받자. 일단 받고, 근데 일단 모르는 것 같아. 그냥 태진이가 모르는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을 몰라? 아니 그냥 일단 시부야를 모르는 것 같은데. 진짜? 아 시부야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 추천을 보고 있는데, 오로라, 오로라. 정우사랑해, love you. 재현, 섹시 댄스, please. Need you 테일 명 to stay, stay. 명창 테일. 테일 3단 고음 플리즈. 테일 싱어송라이터. 아니 근데 아까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영상통화 오는 거 봤지? 영상통화 받았어? 받았지. 아, 받았지. 나 자다 일어나서 받았어. 여러분 격리하고 있으면 영상통화로 체크하더라고요. 맞아. 옷다 벗고 있었는데 살짝 당황했어요. 근데 사실 나도 진짜 그 자다가 일어나서 받았거든. 근데 나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맞아, 녹화. 컴퓨터로 하는 거 아니야? 컴퓨터인 거 같던데? 근데 그래서 아 이거 지금 상태 괜찮나 하고 혼자 걱정하면서 받았는데 아무도 없어. 맞나?